4월 실적 시즌을 앞두고 IT 업종의 주가 향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위축으로 인한 글로벌 수요 둔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로 IT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서는 IT 업종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분석과 시장 전반으로 봤을 때 여전히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4월 어닝 시즌에 전기전자 업종이 바닥을 다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치가 한참 낮아진 상태에서 실적은 그만큼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LG전자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비율 PER은 6.84배, LG이노텍 9.21배, 삼성전기는 10.2배 수준입니다. 반면 낙폭과대 성장주가 많은 상황에서 IT 업종의 상대적 매력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신한자산운용은 현재 리오프닝 관련주와 배터리 등 낙폭과대 성장주가 순환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IT 업종의 상대적 매력이 이들 종목보다 높다고 판단할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전기료 산정 기준 중에 하나인 연료비 조정 단가를 2분기에 동결하기로 하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의 부담이 한국전력에 전가되면서 실적 악화에 따른 우려가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전력 주가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감으로 지난 14일 장중 25,100원까지 올라갔다가 전기료와 관련한 잡음이 나오면서 불과 보름 사이 10.16%나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4.79% 오른 것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주가가 장기 부진에 시달리게 된 것은 전기료 산정에 정치적인 요소가 고려되면서 실적 압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가가 하락하면 전기료를 인하하고 유가가 상승하면 물가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전기료를 동결하는 일이 반복되어 온 것입니다. 신영증권은 연료비 조정 단가가 동결되면서 한국전력 적자 폭이 확대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결과적으로 연료비 조정 단가 인상이 한국전력의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향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내 화장품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종식 기대감에 리오프닝 대표 수혜주로 꼽히며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기대는 이내 실망으로 바뀐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모레퍼시픽을 둘러싼 악재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를 기점으로 중국의 외부 변수가 해소가 되면 아모레퍼시픽의 본격적인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완타증권은 아모레퍼시픽의 실적 약세 우려는 주가에 이미 반영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분간 모멘텀 부족으로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중국의 6.18 쇼핑 페스티벌을 대비한 면세 수요가 5월 전후로 나타나며 2분기가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며 반등에 성공하자 이제는 증권가의 매수 추천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올해 LG에너지솔루션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가 증가한 19조 6천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44%가 늘어난 1조 1천억 원으로 전망한다며 차량용 반도체 수급, GM볼트 EV 교체 배터리 생산, 그리고 SK소송 합의금 1조 원 등이 매출에 반영돼서 기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대신증권은 특히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강화 및 미국 EV 시장 개화로 미국 현지에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이 최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의 목표가를 50만 원으로 제시하고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네, 어제 한진칼의 2대 주주인 KCGI의 지분을 호반건설이 전량 인수한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KCGI는 이 지분 매각을 통해서 100% 가까운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8월 한진칼 주식 17.27%를 매입한 KCGI는 매입 비용으로 3,614억에서 3,776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산출이 되며 주장 평균 매입 단가는 31,100원에서 32,496원이었습니다. 그저께 한진칼 종가 59,400원 기준으로 보면 최소 매입가 대비 80.9%에 이르는 차익을 남긴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투자금에 차익금이 들어간 것을 감안하면 지분 투자금 기준 수익률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한진칼이 2018년과 19년에 배당을 실시했는데 KCGI는 약 45억 원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긴장 간 완화에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사료주가 급락한 가운데 한일 사료는 7.79%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사료주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곡창 지대 중에 하나인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인해서 생산량 급감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급등해왔습니다. 주가는 지난 18일부터 7거래일 동안 93.9%나 뛰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러시아가 더 이상 휴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현지 시간으로 29일 터키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5차 평화회담에서 양측의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동탄 지점에 백인범 과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인범 과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뭐 최근 아무래도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 강한 업종 또 종목군들 검토해 보시면서 좀 시장 전략을 짜보시는 시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업종별 좀 차별화 장세가 진행 중인 모습인데 일단 최근 시장에서 코스피와 이 코스닥 간의 차이점은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주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뭐 보합권 혹은 약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제 지수를 좀 지탱하는 모습을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시총 상위 종목 주요 종목들이 좀 지수 반등을 이끌고 있는 모습으로 뭐 지난 거래일 같은 경우 이 셀트리온 그룹주를 비롯한 뭐 주요 2차 전지 종목들의 상승 등이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우선 전일과 또 최근 우리 시장에서 급등세를 보였던 업종 가운데 이제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업종과 또 시멘트 관련주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2차 전지 같은 경우 그제 미증시에서 테슬라의 급등세 또 전일 같은 경우에도 미국 기술주들의 이제 완만한 이런 상승세 등이 다시 한번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올해 이 테슬라의 상해 공장 생산력이 이제 기존의 45만 대 수준에서 120만 대 수준으로 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양극재 수요도 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등이 부각되면서 주요 2차 전지 업체들의 주가 상승세가 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뭐 LNF, 또 첨보, 에코프로 BM, LG 에너지 솔루션 등의 이런 주가 상승세 계속적으로 관찰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시멘트 관련주 역시도 좀 이벤트에 따라서 급등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 시멘트 관련해서 좀 쇼티지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가 인상이 향후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 동력 역시도 좀 있다라는 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지만 이 시멘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기대감과 현실감의 괴리율이 아직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라든가 수급 또 주가 상황을 면밀히 좀 관찰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특히나 이 유연탄 가격이 작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점은 지금 현재로서는 시멘트 업체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 원재료 상승에 따라서 이 판가 인상을 좀 제한한 모습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판가 인상이 이뤄지지 않은 모습 속에서 시멘트 출하를 줄일 수밖에 없는 모습 그러한 상황은 이 봄철 성수기를 앞두고 건설 현장에서 재고 여유분이 없다라는 점 등이 좀 수급 대란을 계속
계속적으로 초래할 것이다라는 점 등이 부각되면서 이 시멘트 관련주들의 급등세를 이끌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이 같은 요인 등의 고려시멘트, 뭐 성신양회, 뭐 삼표시멘트, 한해시멘트 등의 최근 주가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 또 그리고 유연탄 가격 자체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한다 과정했을 때 이 판가 인상과 더불어 좀 이익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다시 한번 나타날 가능성도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좀 관련 종목들 가운데 LNF 좀 먼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전일 강세 종목 중 하나였던 LNF, 이 테슬라 급등 영향에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테슬라가 이 LNF의 최대 고객사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이 테슬라의 생산 캐파가 기존 45만 대 수준에서 120만 대 수준으로 확대가 예정이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는데 이는 곧 LNF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 공급되는 이 동사의 양극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연결지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올해 역시 실적 역시도 전년 대비 매출액은 150% 증가한 2조 5천억 원 수준, 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90%가량 증가한 1,740억 수준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증권가 의견에 힘입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LNF 같은 경우 전일 20만 7,900원에 이제 끝났는데 직전 고점 수준인 20만 8,000원대에 박스권 상단을 오늘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박스권 돌파 이후 어느 정도 추격 매수도 가능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주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첨부 좀 말씀을 드리면 뭐 마찬가지로 LNF와 마찬가지로 지난 거래일 좀 상승 또 어느 정도 매물대 통과하면서 전고점 수준까지의 상승도 좀 수월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2차전지 대표 종목 가운데 하나로 꼽혀지는 이 첨부 같은 경우에 여전히 이런 업황 수혜 기대감과 또 실적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뭐 최근 아직까지도 해소가 안 된 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도 불구하고 이 전장화 비중이 낮은 이 중국 전기차 시장이 상대적인 강세가 예상이 된다라는 점이 시장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첨부는 이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전해질 부분이 계속적으로 견조한 실적 성장세가 예상이 된다라는 점 등이 긍정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특히나 이 실적 체력이 그리고 업황 체력이 좋은 모습인데 지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배터리 소재사들이 뭐 원자재 또 운임 상승 일회성 비용 등으로 힘들 때 전년 대비 기준 증익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거둔 소재사가 첨보를 비롯한 LNF와 에코프로뿐이었다라는 점에서 업종 내 좀 탑픽 종목으로 계속적으로 꼽혀질 만한 종목으로 인식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LNF와 첨보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